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목동 종합운동장 주온 주경 경장입니다. 이제 2016 정기전 그 마지막 경기 함께 하시겠는데요. 마지막 함께 할 경기 축구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 경기를 중계해드릴 캐스터 이기태고요. 오늘 최경식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수문장의 임민혁, 수비수 유창훈, 유승표, 고병근, 유영재, 미드필더의 임승경, 이상민, 장성재, 최전방의 이은성과 안은상, 그리고 송인학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수문장 전종혁 선수, 그리고 서준영, 김성중, 최준기, 조평원이 포백에 나섭니다. 중원의 한승규, 황승욱, 그리고 강상민이 중원을 지키겠고요. 최전방의 유정원과 두현석, 그리고 이근호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겠습니다. 네, 연세대 역시 뭐 이근호 선수를 비롯해서 전방에 득점력이 높은 선수들이 아주 포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수비의 안정성을 둔다 그래서 이제 포백 라인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네. 양 팀의 모두 공격과 수비의 전술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양 팀 모두 4-3-3 전술을 좀 사용하는 네. 걸로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네,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아지랑이처럼 이게 열기가 지금 보이고 네, 있는데 그렇죠. 네, 선수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 오늘 정기전 마지막 경기, 축구 경기 킥오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진영의 붉은색 유니폼이 바로 고려대고요. 왼 오른쪽에 보이는 푸른색 유니폼이 연세대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공격으로 빠르게 들어오죠. 자, 네, 들어옵니다. 찬스예요. 슛! 네, 아.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깁니다. 네, 정면으로 가는 볼이었지만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도 되기 전에 고려대가 먼저 선축으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고려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수비라인과 골키퍼의 그 중간 지점으로 볼이 떨어지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빈틈을 누가 파고 네.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서로 수비 콤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격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가운데로 올려주고 낮았습니다. 네, 2선! 네, 뒤로 흘렀는데요. 슛! 아, 살짝 벗어납니다. 자, 크로스바를 살짝 넘겨서 골킥이 네, 됩니다. 네, 방금 전에 골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낮게 깔아서 니어포스 쪽으로 가는 것을 살짝 돌린다는 것이 네. 고대 선수가 바로 헤딩을 해냈고 이것을 바로 슈팅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 연세 수비 라인이 많이 5명 정도가 지금 6명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네, 자, 2선에서 들어가는 선수가 맞고 니어포스트에 지금 2명 있습니다. 고려대 네, 선수. 왼발로 가운데로 낮아요. 낮게 올려준 공 뒤로 흘렀는데 발이 맞다. 여기서 마지막 뒤로 흘러는 볼을 마지막 왼발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지 못하면서 높게 네. 떠버렸습니다. 네. 밀어주고요. 때렸습니다. 그냥 슈팅. 떨어졌어요. 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장성재 선수. 네, 정강석과 같은 슈팅인데, 네. 크로스바를 맞고 아웃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장성재 선수가 유리그에서도 현재 세 골을 기록할 네. 정도로, 아, 좋은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네요. 자, 이 장면입니다. 아, 정면으로 간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 서동원 네. 감독이 잠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깊어요. 깊이 자, 깊이 헤딩! 오! 네, 이 살짝 비껴나네요. 여기서 약간 골키퍼의 약간 실수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지금 그 점프 헤딩 슛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수비가 걷어내는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자, 코너킥 나왔습니다. 네. 자, 연대 응원단. 자, 네, 이 장면이에요. 크로스 올렸죠? 여기서 크로스 올려준 골키퍼가 나왔고 네, 수비가 앞에서 살짝 걷어냈어요. 걷어낸다는 것이 네. 잘못했으면 그대로 골대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될 뻔했죠. 자, 이 장면인데. 네. 어쨌든 그 뒤쪽으로 한승규의 프리킥. 길게 올라오고 헤딩! 그러나 바깥으로 멀리 네, 나갑니다. 나가네요. 네. 오늘 경기 많은 프리킥 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승규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른발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발 안쪽으로 넣어주고 뒤쪽 거. 대각선 찬스입니다! 슛! 슛! 연세대! 4번의 김성중 선수! 김성중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길게 프리킥이 반대쪽으로 갔었고 이거를 대각선에 뛰어들어갔던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을 패스를 했고 김성수 선수가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리면서 연대가 1대0으로 먼저 달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목동 주경기장은 잘 왔고 소름물결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대 선수들이 지금 이 두 선수를 놓쳤어요. 네. 자, 뒤로 돌아가는 거 놓치고 여기서 김성수 잘 잡아먹었거든요. 가볍게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1대0으로 달아납니다. 네, 완벽한 세트피스 찬스를 잘 살려내면서 연세대가 먼저 선취점을 따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네, 전반 13분에 먼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유리한 상황으로 연대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29분 이제 30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발로 킥을 하죠. 왼발은 골키퍼한테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포스트로 무대를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파포스트 다섯 명 있죠. 들어오면서 헤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그렇죠? 헤딩을 네. 하지 못하고 높게 떴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이 선에서 그대로 슛. 네. 뒤커버. 뒤커버 좋았고요. 그대로 네, 다시 한번 슈팅. 아, 하지만 수비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빠르게. 네, 역습니다. 빠르게 역습. 역습. 주연석입니다. 주연석. 네, 지금 들어가고요. 가운데 패스해줘. 패스 연결해줘야죠. 주연석 앞쪽에서 개인 돌파. 아, 지금 아, 여기서 아, 수비수가 무리해요.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다시 한번 보려는 역습입니다. 네, 역습. 오프사이드 아닌 것 같고요.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말아냈습니다. 네, 말했어요. 아, 네, 네. 지금 골키퍼가 문전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가까스로 네. 볼을 쳐냈습니다. 네, 전종혁 선수가 네. 뛰어서 다이빙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지금 양 팀 모두 기습과 기습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로 그대로 중거리 슛을 날려봤는데 네. 아, 기습이 상당히 빨랐어요. 자, 네, 이 턴오버죠. 네, 패스가 참 좋았어요. 네, 빌드업 과정에서 바로 원스톱 트래핑한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연습 네. 입장에서는 이제 잘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좋았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슛! 골! 고려대!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네. 고려대 안은상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7번의 안은상 선수 뒤에서 넘어오는 골을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터닝슛으로 득점을 올리면서 1대1 동점이 됩니다. 네,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고려대는 이제 동점골을 좀 뽑아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안은상 선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잘 꽂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찬스를 잡으면 득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장면입니다. 네. 지금 그 사실 득점하기 조금 각도가 적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것을 터닝 슈팅을 잘 때려서 동쪽골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경기는 1대1 양 팀이 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축구는 1대0 상황, 1대1 상황 네. 그리고 1대1로 지고 있는 사람, 이기는 상황 모두 상황에 따라서 전술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비 형태라든가 공격 형태라든가 지금 양 팀이 모두 1대1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을 이대로 마치자라는 그런 안정된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공을 잡고 있지만 고려대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한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아, 플레이가 네, 진행되네요. 분위기 좋아요. 네, 여기서 슈팅 막아냈고요. 뒤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한번 슛! 골! 역습골입니다. 역습골. 역전골 이은성입니다. 네. 역전골 터뜨리는 고려대. 자, 이렇게 되면 2대1 역전이 됩니다. 네, 이은성 선수 양쪽 측면 공격수였죠. 고려대 안은상 선수와 이은성 선수가 네.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시킵니다. 양쪽 좌우 측면의 공격 선수들이 모두 득점을 올리면서 역전골까지 터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컨볼 뛰어나온 네. 골 그대로 골대를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골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 네, 전종현 골키퍼가 니오포스 쪽을 좀 타바를 했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좀 좋지 않았네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킥오프와 함께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2016 정기전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푸른색 유니폼이 연세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붉은색 유니폼이 바로 고려대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네. 앞에 경기 또 럭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 뿌리는 게 좀 문제가 됐었죠. 경기장 상태가 완벽하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클리어 해낸다는 것이 볼이 높이 떴어요. 네, 높이 떴고요. 고려대 공격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잘 막아서 해야 되죠. 빨리 봐야죠. 전방을 네, 봐야죠. 전방에 그렇죠. 공이 있는 선수 잘 밀어줬습니다. 자, 수비 뒷공간 좋습니다. 골키퍼 이그노 이그노 때리는 슛. 아, 여기서 발등에 정확히 맞았어야 되는데 발의 안쪽 그러니까 인프론트가 맞는 바람에 볼이 비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 않는 바람에 네. 다소 조금 어이없는 방향으로 완전 킬패스죠. 거기다가 수비가 실책을 했어요. 네, 수비 이것을 실책에 이은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 네, 유승표 고려대 유승표가 실책을 했고 이것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비껴나고 말았네요. 이근호 선수 아쉽습니다. 네. 아, 네. 임승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붙이죠. 자, 연대.
잘 올려내야 돼요. 자, 이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운데 이동하는 선수.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붙였어요. 높이 올려줬어. 헤딩! 헤딩! 아, 이게 여기서 이그로 선수인데 이그로 선수의 헤딩이 이거는 해결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도가 있는 상태로 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점프 헤딩할 때 헤딩 터치가 높았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아우, 자, 골키퍼도 이 볼을 쳐내지 못했어요. 골키퍼를 넘어서서 네. 오는 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토로 선수 교체를 해주자 이제 보르데에서도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세트피스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네, 연세대 한승규 선수의 오른발 코너킥 찬스입니다. 네, 높게 올려준 공 골키퍼가 처리됩니다.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지점에다가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또 나오기 쉬운 정면에 갔기 때문에 골키퍼가 볼을 캐치했어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방향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너무 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높이 네, 올려줘요. 네, 네,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자, 어려운 각도에서 크로스를 했는데 볼이 뒤로 넘어오질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여기서 역습을 좀 이어가야 될 텐데 네, 고려대가 모처럼 나오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75분이 넘어가고 15분 정도 네. 남은 상황 커팅해 냈고요. 연세대 공격. 여기서 지금도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쉬운 그 평소에는 하기 쉬운 그런 플레이인데 이것을 실수를 하네요. 네. 고려대 이선에서 왼발 한번 접었고요. 옆쪽으로 흐른 거 그대로 슛! 골입니다. 골! 5대 추가 골. 고려대 장성재 추가골입니다. 3대 1 장성재. 장성재 네. 후반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 세기골이에요. 시간도 거의 종료되고 있는 상황. 고려대가 연세대 진영에서 지금 공을 돌리고 있고요. 터치라인 아웃. 조금은 더 길게 추가 시간이 네.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 정기전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2점 앞서면서 3대 1로 승리했습니다.